네, 오늘은 결혼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여자의 욕구, 남자의 본능. 여자의 욕구, 남자의 본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아름다움, 여자의 아름다움 어디에 있습니까? 남성은 남성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여자는 여성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같이 될 때 아름다운 것이고 여자는 여자같이 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니섹스 이런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유니섹스의 물결이 밀어닥친다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는 남성성을 회복해야 되고 여자는 여성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크게 주창했던 사람, 1990년대 이후에 주창했던 사람이 미국의 존 엘드리지 이런 사람이 있었고 Focus on the Family의 제임스 답슨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성성을 회복해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엘드리지의 Wild at Heart라는 책이 있습니다. 야성의 회복, 남자의 야성의 회복 뭐 이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남자가 얼마나 남자 되어야 되는지 그걸 쭉 설명해줬고 또 하나 Unveiling the Mystery of Woman's Sou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자의, 왜 웃어요 근데? 여자의 뭐라고 해야 되나? 여자의 신비를 벗긴다 뭐 이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여성성이 무엇인지 여성성이 회복될 때에만 행복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가정의 회복이라든지 남녀의 회복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막 우후죽순 막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 말씀이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자 만든 방법과 여자 만든 방법이 다르죠. 남자는 흙으로 빚지고 난 다음에 생기 훅 불었더니 남자가 됐습니다. 7절,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근데 여자는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만들었습니다. 재료가 틀려요. 또 방식도 틀리고 특징도 틀립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무슨 뭐 마취주사 같은 건 낫겠죠.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래서 남자가 여기 살이 좀 많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이게 만든 방식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성이 있고 창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껍데기는 비슷한데 뭐 다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남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다 접근하면 좋겠지만 뭐 아무거나 하나 접근해서 채워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방식은 여자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남자가 그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당신은 남자면서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아느냐? 뭐 책 보면 아는 거지 뭐 그지? 뭐 여러 가지 보니까 뭐 그렇다 그러대. 아니면 뭐 아닌 거고 뭐 그지 그런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편안하게 생각해요. 여자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자 여자는 다릅니다. 채워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받기 원하는 욕구가 있답니다. 23절 보십시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자들은요 남자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그리고 살 중에 살 뭐 살 이러면은 굉장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노래 불러줄 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성결 형제가 특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 목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다행이었지. 그죠? 여자 하나 세워놓고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정말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게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가 자기를 향해서만 찬송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노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태리 남자들 보면 밤낮 창문을 열어다 그리고 그따위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들 열어주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여자는 사랑받을 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67절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결혼이 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때 결혼의 원만함이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죠? 사랑하였으니 이 여자는 사랑받을 때 비로소 기능하기 시작하고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기본적인 욕구가 사랑받을 때 기쁨과 여성다움에 대한 그 기쁨을 만끽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애들, 어린애들 놀이하는 거 보면은요, 거의가 놀이 그 포맷이 비슷합니다. 납치와 구출이에요. 저도 딸이 둘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밤낮 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한 번씩 잡아갑니다. 그죠? 큰 애가 잡은 애 잡아가고, 뭐 작은 애가 큰 애 또 잡아가고, 뭐 이래요. 그러면서 아빠 바로 구출해달래요. 아빠 구출해줘. 그러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지겹지도 않니? 맨날 그 납치와 구출. 지겹지도 않니? 밤낮 여기 옆에 가서 무슨 베개로 묶여있고, 뭐 이불로 묶여있고. 근데 걔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걔네만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동화라든지 영화라든지 다 보세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잡혀있다가 구출하는 거 아니에요. 신데렐라. 뻔하죠. 뭐 신발 시켜가지고 왕자님 오시는 거. 뭐 모이칸족의 최후.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여자 구출하는 거 아니에요. 다이하드 1, 2, 3. 다 그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여자가 괜히 들어가가지고 헛소리 하니까 남자가 구출해주고 뭐. 그죠. 뭐 유리창에 발 베면서 막 기윗둥기둥. 그 주인공이 저하고 헤어스타일이 비슷한 거 아시죠? 막 타이타닉도 보십시오. 타이타닉. 로즈 그 남자 잭인가요? 잭인가? 뭐 디카프리오가 괜히 구출해주고 그죠? 자기를 얼어죽고 뭐 하는 거야? 미쳤어요? 진짜 우리 한국의 욕도 얼어죽을 놈인데 그죠? 얼어죽었잖아요. 어느 작가가 왜 이러죠?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납치와 구출, 그죠? 납치와 구출 그 포맷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여자들 칭찬해주는 말도 이게 잘해야 됩니다. 뭐 너 이렇게 건강하니? 아무도 안 좋아해. 너 뭐 일 잘한다, 튼튼한다 이런 말에서 좋아하는 여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뭘 이렇게 성공해도요 가슴에 뻥 뚫리는 가슴이 된다고요. 여자는 그런 말로 절대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여자의 만족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받을 때 만족 느낍니다. 특별히 남자한테. 그래서 성공한 여자보다 더 행복한 여자는 사랑받는 여자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죠? 그래서 여자분들 착각하지 마요. 성공하려고 자꾸 그러지 마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1순위는 뭐냐? 사랑받는 여자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을 때 만족하는 거지. 사랑받고 성공하면 더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사랑받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어 놓고, 뭐, 욕구가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모욕을 당한 여자는 무섭습니다. 사랑받을 때 여성 나가시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거의 극단이 뭐예요? 모욕당하는 거죠, 모욕. 그러면, 그죠, 온유리도 서리가 내린다. 여자가 한이 맺히면. 그거예요, 바로. 모욕당하는 거.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남자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에게 한 맺히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에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뭐, 생긴 것이, 뭐, 그 딸에다 있어. 그래서 갚아버리는 거. 여자가 이제 칼을 갈아요. 칼을. 송곳 갖고 찌르고 막.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도 모욕당한 여자만큼 무섭지는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으로. 그러니까 모욕당한 여자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여자 모욕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를 항상 그 존중해주고.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 딱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 그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야구. 야구 보니까 무슨 뭐 두산하고 하나하고 뭐 하던데. 그죠? 이렇게 그 공을 던질 때 빈볼이라 그러죠? 빈볼. 그죠? 빈볼이라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차전인가에서 4차전인가에서 싸움 났어요. 그죠? 막 나가가지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그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그랬더니 뭐 잘 안 보여주대. 그죠? 하여튼 막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 해설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저 하나 선수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안타 치고, 홈런 치고, 상대방 아웃 당했을 때 막 약 올렸대요. 막 얼레껄러리 하면서 뭐, 그것도 못 뛰냐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 게임이니까, 그죠? 사람들 맞추는 거죠. 뭐, 머리 맞추고, 뭐 엉덩이 맞추고, 그죠? 그것도 강속구 투수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맞추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서 막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겸손함이 필요하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홈런 친 선수가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좀 숨기고 겸손한 척하고 아, 고개 숙이고 어쩌나 막 이거 어머 홈런이야 막 이러고 그죠? 미안해서 어쩌나 막 그러고 이루타 치고 막 고개 숨기고 아, 미안해요 막 이러고 좀 그러면은 빈볼이 없죠, 그죠? 안 맞는데 괜히 그냥 뭐 손 흔들고 뭐 약 올리고 뭐 포수 앞에서 이렇게 얼레걸레를 막 이러고 그죠? 싱글싱글 벙글벙 이러고 나오면은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원리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잘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 약자, 패배한 사람한테는 예의를 지켜줘야 돼요. 너무 모욕을 주고, 너무 망신을 주고,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진짜 좋으면, 상대의 욕구를 알았으면 채워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사랑해줘야죠. 많이 존중해줘야죠. 자기 배우자뿐만 아니라 매너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상대방들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에 대해서, 어른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죠? 참, 그,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주 좋은 영향 받았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뭐, 자기가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나요? 그게 매너죠, 매너.
남성들은 반드시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폭언가 하지 말고 절대로 자존심 꺾는 얘기 하지 말고 모욕감 사로잡히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성을 알았으니까 이제 채워줍시다. 그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 여성은 그런 욕구가 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여성에게는 희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성애적인 요소죠. 여성이 이렇게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지만 자기 몸을 집어던져서 자기가 희생함을 말미암아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자녀가 불 속에 있다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 있다고 물 속에 뛰어들어가고, 그런 어머니도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죠? 뭐 자녀가 뭐 깔려있다 그러니까 뭐 1톤을 들고 막 이런 엄마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 본능적으로 그 모성애적인 그 폭발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저도 목회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여성이 진짜 남자를 사랑하면요, 남자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압니다. 자기 인생을 다 집어던져서 그 한 남자를 살리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서 여자들이 진짜 만족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만족을. 그리고 강합니다. 그죠? 아주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필요하면 전사가 됩니다. 여러분, 여자가 전사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진짜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 전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리들리 스콧. 무슨 여자가 알통이 막 나오고 푸시업 200번 하고, 그죠? 한 손으로 막 매달리고. 그게 여자예요, 그죠? 왜 이렇게 무서운 전사가 되죠? 자기 아들을, 그죠? 아니라 그러죠. 자를 구하겠다는 마음, 그죠? 그 일념이 그러야 그럼 전사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목표가 또 뭐냐? 자기가 어떤 남자라든지 어떤 가정에 대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희생하고자 하는 목표. 그래서 여자를 무시해가지고 너는 필요 없으니까 밥이나 해, 살림이나 해, 이거보다도 중요한 동역자라는 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동참하게 만드는 거. 내조도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죠? 당신 때문에 내가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 반드시 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열매는 남자가 다 따먹으려고 그러고 여자는 그냥 보호조, 뭐 시다바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런 희생할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보십시오. 에스더에게 그 예쁜 여자 아닙니까? 어떻게 예쁜 여자가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모르드개가 욕심, 목숨 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네 얼굴이 뭐 언제까지 갈지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없지만. 그렇게 쓸 거야, 분명히. 뭐 예쁘면 다 하냐. 뭐 이랬더라. 그랬더니 죽으면 죽으리다. 예쁜 여자가 이런 소리를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죠? 아, 물론 못생긴 여자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저 혼자 생각이 돼요. 혼자 생각이. 이거 마땅히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죠? 이 여자가 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럴까? 왜 그래요? 그 안에 전사 기질이 있다는 거야. 내 목숨 하나를 집어던지면 말미암아 우리 동족이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 우리 여성을 안다 그러면 여성에게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만한 일들을 줄 줄 아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자의 모험과 여자의 모험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남자기 때문에 남자를 잘 알아요. 남자는요, 희생과 모험을 합니다. 전투하고 모험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자애들 노는 거 보면요, 그 남자애 하나를 낳으면 집에 장난감이 무기고가 돼버려요. 무기고. 그죠? 무슨 뭐 칼, 각 종류 칼, 그 다음에 대포, 폭탄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무기고가 돼버려요. 그리고 아이들이, 남자애들은요, 모험심이 강해요. 그래서 높은 나무 올라가서 뛰어내리기 뭐 이런 거 해요. 그래서 타잔 노려가지고 뭐 이렇게 떨어져 이빨 부러지는 애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에 한번 나가봐요. 한강에 나가보면 꼭 남자들만, 남자애들도 아니야. 아저씨들도 핸들 안 잡고 자전거 타기 이렇게 뒤짐지고. 여자 중에 그런 여자 한 명 넣어봤어요. 여자는 두 손을 꽉 잡고, 그죠? 복면하고 일부 자전거 탑니다, 그죠? 그 남자만 그냥 이렇게 뭐 이상한 모험해요, 그죠? 이상하게 그 구석에 가려고 그러고 뛰어넘으려고 그러고. 그 왜 그러냐면 남자에겐 그런 그 모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남자의 특징이 있어요. 남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무모해요. 아무 이유 없이 모험해. 그 왜 뛰어내려요? 미쳤지, 그거. 그래서 남자애들은 좀 미친놈들이 많아요, 그죠? 괜히 그래, 괜히. 터무니없이, 터무니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없이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출할 여자가 있어야 돼. 남자는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구출할 여자가 있을 때 행복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구출당할 여자의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강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리그리스터 이스카 같이 뭐 이러고 나오면은 그 어떻게 그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에게 중요한 것은 위하여예요.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여자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그러면 금방 뛰어나와요. 그래서 남자에게 쓰는 용어는 위하여예요. 무엇을 위하여 가자! 그러면 남자 다 뛰어나요. 하다못해 술 먹는 놈들도 위하여! 그러고 먹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구출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고대 가요 가운데 헌화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늙은 노인이
수로부인이라고. 수로부인이 그 지나가다가, 저기 언덕에 있는 절벽에 있는 꽃 땄으면 좋겠어.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수로부인이 좀 예뻤겠죠. 저 꽃 땄고 싶어. 그랬더니 늙은이 올라가가지고 막 올라가서 목숨 걸고 따왔다고요. 그게 노래죠. 헌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갖다 바쳤다는 거. 이게 뭐예요? 미친 짓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매력적인 여자는요, 너무 현실적이 되면 안 돼요. 저 꽃 저거 뭐 땄으면 좋겠지만 저걸 어떻게 따? 그러고 가버리면 안 되고, 꽃을 땄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 가다가 뭐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해가지고 하나 건지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럴 기회를 줄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남자는 거기서 희열을 느껴요. 희열을. 그래서 여러분 그 대개 그 남자에게 매력적인 여자들을 보면은 자기가 일처리 다 알아요. 그냥 소음만 얘기해요. 저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뭐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있다 이 소리만 해요. 그죠? 그 여자들이 볼 때 뭐라 그럽니까? 저 여시 같은 거.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내가 바로 해야 될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남자를 위하여요. 위하여. 그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꼭 그 여자 사진 하나 들고 나가서 죽잖아요. 그래, 그 위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 군가들 보면 뭐 이 나라를 위하여, 뭐 우리 뭐 조국과 뭐 누구를 지키기 위하여 맨날 이런 노래 불러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죽고. 정말 어리석은 게 남자죠. 그죠? 남자는 위하여, 여기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의 모험은 남자의 모험하고 다릅니다. 여자도 모험해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게 뭐냐 하면 모험을 위한 모험은 절대 안 해요. 쓸데없는 모험 안 해요. 뭐 때문에 손을 놓고 자전거를 타요? 그거 안 해요. 다치면 어떡하려고? 꼭 자꾸 타요. 그런 쓸데없는 남자만 해요. 절대 여자는 안 해요, 그런 거. 그런데 여자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서는 모험 안 해요. 여자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누구와 함께라면 죽음을 위해서도 가요. 누구와 함께라면. 그죠? 지금 계속해서 자매들이 끄떡끄떡 하면서 나를 동의해 주는데 기분이 되게 좋네. 그죠? 이렇게 함께라면. 남자는 위하여고 여자는 함께예요. 누구와 함께라면 어딜 간다고요? 함께. 그래서 함께라면 고통도 당해요. 내 아들과 함께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래서 여러분은 with. 그래서 누구와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에게는요, 은둔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에게는 동굴이 있다 그랬죠? 남자는 너무 병들고 상처있고 그러고 동굴에 들어가야 돼요. 남자는 반드시 동굴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분들 잊지 마십시오. 남자는 동굴에서 회복과 쉼이 있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어떤 방에 들어가서 끙끙 앓고 안 나올 때 그걸 자꾸만 갖다 건들라 그러면 안 돼요. 그 동굴 속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자기가 무장하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능력 있는 모습 나와가지고 또 여자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는 무력감 가운데 있으면 절대 혼자 못 견뎌요.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 속에. 그래서 자기가 아픈 부분을 나을 때까지, 또 자기가 힘이 생길 때까지, 답을 얻을 때까지, 아이들 얻을 때까지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남자라고, 남자. 여자는 동굴이 없습니다. 여자는 은둔하지 않아요. 여자가 은둔하는 것은 무조건입니다. 상처에. 상처 때문에 은둔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자가 괜히 방 문 걸잡고 들어가면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고 지금 회복 중이야. 절대로 아니에요. 여자는 상처 중이에요. 상처. 상처 입어서 괴로워하고. 잘 들어가 봐세요. 막 이게 뭐 휴지가 이만큼 쌓여있고 막 낙서하고, 그죠? 막 누구 죽일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라고, 남자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기를 혼자 있는 걸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여자를 만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아담 혼자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았다고요.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it is not good. 처음으로 not good이야, not good. 좋지 못하니. 좋지 못한 게 뭐예요? 고독한 거. 그래서 고독한 걸 해결해 주자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특징이 뭐죠? 관계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관계에 강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원래 만든 목적이 관계지향적이 아니에요. 어떤 그 과업지향적으로 만들었고, 여자들은 남자가 독처하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니까 관계지향적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여자애들 노는 거 보십시오. 남자애들은 주로 뭐 죽이는 것만 해요. 맨날 죽이고. 관계 다 깨지는 거죠. 여자는 이기를 못해요. 왜 저렇게 싸고 죽이고 살아? 남자는 관계는 관심이 없어요. 뭘 얻고 이기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들은 소꿉놀이 하면서 관계를 배워요. 엄마에, 아빠에, 뭐, 그죠? 옆집에 하고 얘기하고, 뭐. 맨날 관계놀이입니다, 관계놀이. 소꿉놀이가 뭐예요? 다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둔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남자는 전화를 걸면 정보 중요하다고. 전 30초 이상 안 합니다. 뭐 했어? 언제 와? 빨리 와. 그죠? 위철, 자전거 탈 수 있냐? 준비됐냐? 10분에 나간다. 끝! 여자들은 절대 그런 전화했던 여자들한테는 한이 맺히죠. 그죠? 여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정보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그래서 뻔한 얘기도 일부러 한 시간씩 들어줘요. 왜? 내가 너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다. 네가 아파하는데 나도 같이 아파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 여자들은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감정 교환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두 시간 전화를 받을 만큼 너는 나에게 귀중한 존재야.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자는 그래서 남자들은요, 봤던 영화 두 번 절대 안 봐요. 두 번 영화 보는 남자 있어요? 그 남자 아니에요, 그거. 이상한 여자들. 여자들은 기꺼이 두 번 봐줘요. 왜? 내가, 네가 원한다 그러면 내가 똑같은 영화 두 번도 봐줄 수 있어. 이게 여자예요. 남자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왜 두 번 보는지 시간 낭비인데. 여자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아픔을 공유하고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 그 월간 중앙에 나왔죠. 남자 여자가 이렇게 외도를 해가지고 들켰을 때 남자와 여자의 반응이 다르다고. 남자의 질투와 여자의 질투가 다르답니다. 그거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남자는 이렇게 묻는데요. 너 그놈과 잤어. 이게 묻는데요. 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자는. 그죠? 그게 남자에게 중요한 거고. 여자는 잤느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래요. 당신 그 여자 사랑해. 그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얘기겠지만 뭐 이렇게 술집 여자하고 관계를 맺거나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충격을 안 받는데요. 왜? 어차피 지나가는 여자니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용납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대요. 여자들의 마음에는. 근데 직장 동료하고는 용납을 못한대. 계속 관계를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했을 개연성이 있잖아요. 여자는 그게 관계지향적이에요. 관계를 가지고도 상처 입는 거예요. 남자는 그게 아니죠. 확실한 사실관계죠. 잤어 안 잤어. 그거죠. 뭐 손만 잡았으면 괜찮아. 그런 거죠. 남자의 관심사, 여자의 관심사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자를 알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성은 관계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 초대하면 여자들은 만족감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 혼자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은 중요한 인물이야. 당신의 도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서게 되었어 하는 그 부분들,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열매를 공유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여자의 니드, 채울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들 알았으면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남성의 욕구들을 알았죠. 여성들도 그런 걸 좀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성의 욕구는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기를. 여자는 어려서부터요, 예쁘게 꾸미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나 엄마 그 하이힐 신고 삐딱삐딱 가 나오고요. 오늘도 애들이 요즘에 컸으니까 문제가 없지. 이렇게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어떤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보자기 뒤집어 쓰고, 막, 뭐 어떤 치마 엄마가, 할머니 치마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그죠? 빙빙 돌리고, 무도회 만든다 그러고, 집안을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도 안 예쁜데 예쁘지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이게 여자예요, 여자. 여자들한테 어렸을 때도 관심사가 예쁘니 안 예쁘니 그거예요. 나 예뻐 안 예뻐? 질문의 90%는 그거예요. 맨날 예뻐 안 예뻐? 좋아 안 예뻐? 뭐 이 옷 예뻐 안 예뻐? 맨날 그거예요. 뭐 그러니까 여자들은 하다못해 전자제품을 사면서도 예쁜 거 사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게 그 용량이 중요한 게 80기가인지 100기가인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자는 관심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1기가라도 예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예쁘다고요. 잘 보세요.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 하면 여자가 드레스를 입어요. 솔직한 얘기로 결혼식 가가지고 신부 드레스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기는. 내 한 게 다 여자들이죠. 다 여자들이죠. 누가 드레스를 봐요? 남자들 아무도 안 봐요, 드레스. 그 결혼식장 가면 무슨 밥 뭐 주나 그 생각하지. 뭐 누가 그 드레스를 봅니까? 정말이에요. 남자들은 드레스 아무도 안 봐요. 그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그런데. 오로지 메뉴에 관심이 있어. 메뉴 뭐 주나 그거. 그죠? 그 여자들끼리 관심이에요. 여자들끼리. 근데 그 봐주는 건 남자가 봐주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는 전혀 안 봐요. 전혀. 그죠? 뭐 남의 신부 관심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어. 남자는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그 드레스가 예쁘니 안 예쁘니 뭘 입었는지 관심이 많다고요. 제가 옛날에는 그걸 알고 그냥 맨날 그런 얘기 했어요. 그 관심 안 가져. 관심 안 가져. 제가 그랬더니 그게 상처를 입더라고요. 여자들이. 요즘에는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해줍니다. 드레스가 참 예쁘다고. 하다못해 앞에 안 예쁘면 뒷모습이 예쁘다고 그래도 한마디씩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신혼여행 갔다 올 때 선물도 막 무지하게 막 사오고. 제가 점점 노련해지고 있죠. 노련해져. 그걸 받으면서 아유 정신 나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치? 누가 봐요? 그걸 누가 봐. 그래서 눈여겨보니까 뭐 눈여겨보니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여자들은 절대로 결혼식 갈 때 아무 옷이나 입지 않습니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걸로 이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 안 망할 거예요. 여자 속옷 회사 절대 안 망할 거예요. 왜? 여자들은 그 별 차이도 없는 것에 그냥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그게 그거거든요. 뭐 떡판에 뭐 거봐야 그게 그거지. 뭐. 남자들한테 물어봐요. 뭐 바뀐 거 있어? 그 내가 그랬잖아. 무조건 머리카락 머리 했냐 그러면 된다니까. 몰라요 남자들 몰라. 무슨 머리를 했는지 뭘 했는지. 아예 그 혁명적인 변화가 있으면 뭐 머리 밀든지 뭐 이러면 알지. 잘 몰라요. 아니면 뭐 어떤 자매는 뭐 머리를 막 이렇게 내렸대, 그죠? 이제 파라오 마누라 같이 이렇게 하고 다니대, 막 밑은 데. 좀 어려 보이대, 그죠? 뭐 그렇게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뭐 알지 잘 몰라요. 남자는 그렇잖아요. 1,000원짜리 헤어밴드 할 때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는 거 절대 모른다고 절대로. 근데 여자는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인정해 줄 줄 알고 또 품어 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이 여성다워지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남자는 여성에게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원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여자분인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조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첫째 아버지 조언.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잠깐 먹으니까 내 딸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서 얘기해 준다. 뚱뚱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없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조언이에요. 자기 가슴속에 남는.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음식이 맛이 없으면 사랑은 날아가 버린단다. 잊지 마십시오. 진짜 그래요. 음식을 못하면 집에 안 가요. 밖에 어떻게든 사 먹고 가려고 그러지. 처음엔 사랑 같지? 아니에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 사랑은 날아가 버려요. 내가 볼 때 절감해요. 맞다. 아, 우리 집은 음식 잘해요. 우리 집은 그러지 말아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 사랑은 날아가 버려요. 두 번째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부엌을 깨끗이 해야 집 전체가 깨끗해 보인단다. 얘도 맞아요. 진짜 그래. 집에 부엌이 더러우면 집안이 다 더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부엌을 깨끗이 해야 집 전체가 깨끗해 보인단다. 아버지 한마디, 어머니 두마디. 이게 가슴에 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뚱뚱한 모습에 요리는 못하고 부엌은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치? 이게 우리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열심히, 우리 자매들 잊지 마십시오. 열심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습,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움이 뭡니까? 원형에 대한 회복이에요. 사실 아름다움, 뷰티라는 거의 원형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 아닙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만큼 아름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원형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노력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뭘 줘야 되는지 알아요? 아름다운 여인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여자를 위해서 죽고 싶죠. 아줌마를 위해서 죽는 남자가 있어요. 아, 죽어도 비참하잖아요, 자기가. 그죠? 죽으면서도 고민한다고. 내가 이거 개죽음 아니야, 이거. 내가. 좀 남자에게 죽을 수 있는 좀 기회를 달라고요. 뭐 가치가 있는 죽음, 그죠? 뭐 죽어도 좀 바깥 내놓으면 좀 명분이 서는 죽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저런 여자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왜 죽어? 잠깐만, 이러면 죽으면서도 고민이 되잖아. 글쎄, 나도 왜 죽는지 나는 모르겠어. 여자는 무조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힘을 줍니다. 아름다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남자들이 왜 아름다운 그 배우들 보고 힘을 얻는지 알아요? 저도 그래요. 뭐, 어떤 김혜수라는 여자를. 이제 저를 다 읽었네. 아, 나 미치겠어, 진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너무 힘들 때 김혜수의 사진을 보면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얻겠다는데 여러분들이 왜 시비를 걸어요? 내가 얻겠다는데. 그냥 힘이 생겨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2차 세계대전 때 야전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그 병사가 심한 부상을 입었대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도도 해주고, 그죠? 기도의 힘도 의지하고 기도도 해주고. 간호사가 좋은 간호사예요. 그죠? 잘 돌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간호사가. 제가 뭘 해드릴까요? 이제 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그죠? 이렇게 부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병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거 알아요? 이 병사가 고통 중에 막 피 줄줄 흘면서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남자예요. 알아요? 미쳤다고 생각하죠? 그게 남자라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면 위로가 돼요. 고통도 사라져. 그래, 피를 흘릴만해.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머리도 안 깎고 팍다 무슨 나이키 모자 나 쓰고 나오고 이러면 열받죠. 냄새나고 목욕도 안 하고. 그럼 내가 왜 죽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피가 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남자는 그래요. 그죠? 정말로 그 위기 순간에 있을 때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어쨌든 영감도 얻어요. 영감. 그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요즘에 그 이산이라 그래서 정조대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조대왕이 수원성, 화성이라 그러죠. 다 만들어들고 난 다음에. 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아름답게 지었다 그러죠.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그렇대요. 뭐 때문에 그 방어용으로 만든 성 그렇게 아름답게 만듭니까? 저는 정조가 아주 해안이 있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이 힘이라. 진짜예요. 아름다움이 힘이에요. 내가 진짜 얼굴이 예쁘고 다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움이지만 아름답고자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성답다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꾸밀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자기가 아름답도록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빨간 입술보다도요. 빨갛게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입술 바르는 모습이 훨씬 아름다워요. 그게 남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입고 그죠? 며칠째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 여자들 그거는 분노심. 남자라 이건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전 머리도 잘 감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자분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뭐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벗은 몸에 시트로 이렇게 상체를 가리고 있는 남자 이상하죠. 무슨 게이 같고 그냥 때려 죽이고 싶죠, 그냥. 근데 벗은 몸에 시트로 몸을 가리고 있는 여자 그러면 그게 아름다워요. 나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여자를. 반면에 무슨 뭐 전투 현장에서 뭐 장작 패는 여자 뭐 그게 뭐가 아름다워요, 그죠? 반면에 총 들고 있고 칼 들고 있고 그런 남자는 멋있지요, 그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장작 패고 팍 해서 도끼를 내리치고 그럼 그때 남자가 멋있잖아요.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자분들에게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아름다움을 추구하십시오. 그럴 때 남자는 남성성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자는 여성성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욕구 세 가지. 사랑받기를 원한다. 희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답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 알면 채워주고 세울 때 멋진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커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와 활력을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멋진 여자 되게 해주십시오. 또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남자는 이런 여자의 속성을 알았으니까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